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리어네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 한갑수입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네. 또 일주일이 확 갔네요. 네.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한 주 스킵하고 네. 네. 그 대신 오늘 먼저 부디기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어디쯤 와있죠? 어디 가요? 여기가? 예. 네, 자꾸 또 레이크니어 근처로 왔습니다. 발음도 안 돼. 아, 네. 이 동네 좋은가 봐요. 아, 왜냐하면 호수가 네. 바로 코앞에 있고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콘크리트 바닥을 그냥 단지 내를 걷는 것도 운동에 나쁘진 않지만 네. 기왕이면은 레이크를 바라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베네핏이 아무나 못해요. 네, 그 옆에 살아야만 하니까. 집 사고 배도 사야겠네. 그렇죠. 네. 들어가 봅시다. 네, 봅시다. 네. 네. 여기 현관이 좀 넓어요. 와, 화사하다. 네. 예. 하얀데. 오자마자 다이닝. 네. 네. 분위기가 되게 라이트 컬러와 웜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되게 따뜻해 보여요. 느낌이. 다이닝을 지나면서 안쪽으로 또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버틀러스 팬츄리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쁘게 팬츄리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고에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보통 이제 머드룸이라고 하죠. 그리고 안쪽으로 쭉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차고 지나자마자 바로 머드룸 옆에 또 방이 있네요. 벽면을 10렉으로 해서 되게 깔끔해 보이네요. 네. 안에 화장실이 또 따로 있네요. 그죠? 네. 옷장 사이즈도 큰 것 같고 안에 화장실 한번 보여주세요. 화장실 사이즈가 좋죠? 네. 여기는 예 게스트룸으로 탑 샤워는 없지만 샤워룸이 괜찮은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게스트룸에서 차고를 지나 머드룸을 지나서 오른편으로 꺾어지니까 넓은 주방과 거실이 한눈에 딱 보입니다. 모닝룸하고 키친하고 그리고 패밀리룸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네요. 여기 주방이 굉장히 커요. 디귿자 주방이 사실은 네. 최고의 네. 큰 주방이죠. 네. 네. 보통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넓은 주방.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파이어플레이스가 키친 아일랜드 기준으로 정면에 있는 걸 좋아해요. 네. 네. 뭐 살림을 많이 하는가 보지. 예. 살림 많이 하죠. 아, 저는 다른 것보다 여기가 좋은 게 싱크가 네. 바깥을 볼 수 있게 돼 있는 게 이게 아주 네. 좋아요. 답답하지가 않고. 우리 집 보러 돌아다닐 때마다 싱크 바로 앞에 창문이 있으면 되게 예, 뻥 뚫린 기분이 들고 그렇죠. 좋더라고요. 왜냐면 또 아일랜드 따로 쓸 수 있으니까. 야. 커버드 패리오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옵션으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넓다 넓어. 네, 모델홈인데 자리를 좋은 쪽을 잡아가지고 뒷마당이 정말 아주 아주 넓죠? 와, 이 뒷마당 전부 다가 이 집 거는 아니겠죠? 자,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현관에서 네. 들어오면서 바로 또 왼쪽에 오피스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화장실도 있네. 네, 보통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쓰실 수 있는 아래층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인데 이 집의 이제 좋은 점은 아래층에 방 하나를 더 엑스트라로 집어넣고 화장실을 안으로 넣는데요. 그거는 이제 옵션이에요. 여기는 오피스로 지금 사용하고는 있지만 플렉스룸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플렉스룸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빌더들이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름 자체를 네. 옛날 같으면 오피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요새는 플렉스룸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네. 넓은 거실 한번 보셨고 네. 자, 이번엔 2층으로 가볼까요? 가시죠. 2층으로 올라가는 층고가 높게 빠져 있네요. 우와.
이제 뭐 로프트는 필수 조건인가 봐요. 예, 요즘 트렌드가 로프트가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로프트가 굉장히 넓어요. 창문에 네. 이렇게 띄엄띄엄 세 개가 있는 걸로 보시면 대충 사이즈가 얼마 정도 나올지 아실 거예요. 그럼 예전 같은 경우 여기 다 방으로 만들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전에 좁은 복도에 방방방방 이렇게 이제 했겠죠. 네. 자, 이번에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면서 화장실이 먼저 보이고 안쪽으로 방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방에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에요. 이것도 화장실이 옵션입니다. 아, 그래요? 네, 화장실 기본적으로는 2층에 화장실이 두 개인데 네. 이 방을 이제 프라이빗하게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옵션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2층에 올라와서 두 번째 세컨더리 베드룸인데요. 여기 사이즈가 좀 커요, 그렇죠? 조금 전에 보셨던 방도 네. 베드룸을 넣지 않으면 방 사이즈가 굉장히 클 거예요. 방에 무슨 농구 골대가 있네요. 아들내미 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여기 또 공주님 방이지. 네, 그렇죠. 또 아들이 있으면 또 딸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방 사이즈도 좋고 또 클라젯 사이즈도 크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총 방 개수가 5개, 화장실이 4.5개인 거죠? 네, 이제 원래 기본은 방 4개에 화장실 2개 반인데 여기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더 하셨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도 더블 베네리고 그다음에 세탁실도 굉장히 크고요. 세탁실 상당히 크네요. 네, 다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우, 안방이 굉장히 예쁘죠? 네. 네. 위에도 치외 실랭이 돼 있고 요새는 저렇게 한쪽 벽을 액센트 월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저런 조명은 어디에서 구하는 걸까요? 네, 빌더한테 물어봐야겠죠. 네. 네, 그다음에 화장실이 어떤지 한번 궁금하네요. 요새는 그냥 거의 하얀색이 유행이라 네. 이제 타일도 흰색으로 써봤네요. 올 화이트로 썼네요. 욕조도 있습니다. 네. 아니 또 다시 또 욕조로 욕조. 요즘에 네. 보여주는 네. 시리즈가 전부 다 욕조가 달린 네. 시리즈라서 미국 사람도 우리 채널을 네. 보나? 그러니까 우리 한 달째 지금 욕조로 계속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전에는 계속 욕조가 없는 시리즈였는데 반갑다 욕조야. 자, 여기는 이제 안방 안에 딸려있는 옷장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여기는 이제 이런 거 궁금해하시죠? 이 문을 열면 뭐가 있을까? 이제 이 안에는 다락이에요. 사람이 디딜면 위험한 이런 게 있어요. 네, 집 잘 봤습니다. 네, 하얀 집 보셨죠? 네. 네. 여기 뭐 수영장 같은 거 있죠? 네, 여기 풀장이랑 테니스 네. 코트, 예, 그리고 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아, 딱 기본 딱 갖춰져 있네요. 네. 그 덕분에 HOAP가 네. 한 750불 정도? 예. 1년에. 네. 그죠? 아. 750불 1년에 괜찮죠? 네, 괜찮죠. 괜찮죠. 네. 그럼 이거 계약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들면? 그럼요. 저희 밀리언웨어 부동산 찾으시면 네. 언제든지 계약하실 수 있게 바로 계약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집 보러 가나요? 네, 또 네. 2편. 네. 여기는 1편. 네. 자, 2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